일부 지방의원들이 새마을회 임원을 겸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의원 새마을 임원 겸직행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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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새마을의 임원을 겸직했던 지방의원은 이은방 광주광역시 의회 의장 등 9명이나 됩니다. 시민단체는 현역 지방의원들이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새마을의 임원을 맡는 것,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각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공공이익을 위해 힘써야 할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새마을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다시피 해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해당 의원들은 새마을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위반 저는 아닌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쪽에서 해도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냥 이름 넣어놓고 있었던 거지. 10원짜리도 내가 1원짜리도 또 아니면 대가를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취재 결과 일부 의원은 지방선거 때 새마을의 임원직에서 물러났다가 당선된 뒤 다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도적으로 겸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